비슈케크를 떠나 600km를 달려 드디어 키르기스스탄 제2의 도시 오시에 도착했다. 오시는 이슬람 전통이 강한 우즈베키스탄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도시다. 24만의 인구 중 절반 가까이가 우즈벡 민족이기도 하다. 때문에 오시는 키르기스스탄에서 이슬람 색채가 가장 짙은 곳으로 거리에서 히잡을 쓴 여성을 많이 볼 수 있다. 처음 간 곳은 유네스코 문화유산인 솔로몬산. 구약 성서에 나오는 솔로몬 왕이 3000년 전 수차례 이곳에 왔었고 이 산에서 머물며 기도를 했다는 전설이 전해져 온다. 키르기스스탄 사람들이 성지로 여기는 솔로몬 산에 나도 직접 올라갔다. 계단을 20분 정도 올라가면 정상에 도착한다. 정상에서는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 사이에 있는 파미르 고원과 오시 시내가 한눈에 들어온다. 솔로몬 산은 높이는 낮지만 평지에 오뚝 솟아 있어 더욱 신비롭게 보인다.